지난해 창단된 광주 시립오페라단의 첫 정식 공연 기다리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. 시립오페라단이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첫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. 이준호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. 중세시대 옷을 입은 남매가 대빗자루로 칼싸움을 시작합니다. 배가 고프다며 떼를 쓰는 동생. 남장을 한 오빠가 달래봅니다. 광주 시립오페라단의 첫 정식 공연,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의 리허설 장면입니다. 저희가 두 달 동안 음악 연습하고 연출 연습을 병행하면서 준비를 했고 이제 곧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. 독일의 전래동화 헨젤과 그레텔이 광주 시립오페라단의 손을 거쳐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족 오페라로 재탄생했습니다. 원작의 딱딱한 독일어 대사는 쉬운 우리말로 바뀌고 시각 효과를 통해 볼거리도 늘렸습니다. 영상이라든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용한 그런 영상 효과를 통해서 좀 아이들이 신기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. 시립 오페라단은 이번 첫 정식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4월과 11월에도 오페라 아이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. 저희들이 만든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전남권에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공동 제작할 수 있는 작품들이 조만간에 금방 생겨날이라 생각을 합니다. 광주 시립 오페라단이 앞으로 지역 오페라 문화의 대중화를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